자, 오늘의 뉴스지 차례인데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핀란드 신문사 이야기라고요. 네, 요즘 글꼴은 단순히 글을 담는 수단을 넘어서 글의 영향을 높이는 하나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핀란드의 한 신문사에서 만든 기후위기 폰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량과 글자의 두께를 연동시킨 아이디어인데요.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1979년부터 2050년까지 글꼴의 두께를 약 10년 단위의 연도로 분류했습니다. 1979년의 글자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우 굵은 데 비해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가늘게 휘어져 보입니다. 마치 얼음이 녹아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북유럽 최대의 신문사 헬싱긴 사노마트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만든 글꼴입니다. 북극 빙하가 녹는 속도에 비례해 이 기후위기 폰트의 굵기도 점점 얇아지는데요. 이 글꼴은 빙하 규모 측정기관들의 실제 데이터와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가 북극 해빙 두께를 처음 기록한 1979년부터 1979년에 비해 북극 해빙이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2050년의 예상값이 바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0년경 해빙 면적이 근소하게 증가한 사실도 글꼴에 정확히 반영돼 있습니다. 헬싱긴 사노마트는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사와 환경 프로젝트에 이 글꼴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자들에게도 기후위기 관련 글을 쓸 때 이 글꼴을 사용해 전달력을 높일 것을 추천했는데요. 헬싱긴 사노마트의 예술감독 토마스 야스켈라인에는 미디어에는 복잡한 문제를 알기 쉽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며 누구나 보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구체적으로 느끼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전하고 싶은가요?